안녕하세요, 최개발입니다. 요즘 필름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죠. 한 롤에 거의 5,000원 육박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뭐 싸구려 필름이라 그래서 컬러 플러스 200 아니면 후지사에서 나오는 C200 같은 거는 뭐 2,800원에서 3,000원 정도,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사고도 남았던 가격인데 지금은 거의 5,000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른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한 컷 한 컷당 주는 그 부담이 상당한 편이죠. 뭐 계산을 해보면, 제가 지금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36컷으로 한 롤에 5,000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포토마루가 지금 현재 현상 플러스 기본 화질 스캔을 했을 때 6,000원이라고 해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택배비 왕복 5,000원에서 6,000원 정도 들고요. 합하면은 16,000원에서 17,000원 정도 들고, 이걸 36컷으로 나누면 거의 뭐 한 4,500원 됩니다. 제가 많이 찍으면서 얻은 노하우를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. 입문자분들은 이제 필름을 넣을 때 어떻게 넣으시죠? 일단 뚜껑 열고, 그리고 여기다 넣습니다, 필름을.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. 그 다음에 쭉 뺍니다. 그리고 쭉 뺄 때 이런 식으로 빼요. 이런 식으로. 벌써 이렇게 되면 시작부터 이렇게 낭비를 하게 되죠. 그러면은 이거를 꽉 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, 와인드를 해야죠. 와인드를 하면 벌써 지금 몇 장째 들어가죠? 거의 두 장째 들어가거든요. 여기 앞은 거의 버린다고 치고 지금 한 컷 버렸죠. 그리고 한 번 더 감게 돼요. 초보자들은 여기를 닫고 또 공셔터를 두 번 세 번 합니다. 그러면은 몇 장을 버리냐, 벌써 세 장 네 장을 버리게 되죠.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.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요. 빼서 여기다 꽂아줍니다. 톱니에 이빨에 잘 맞는지 대충 보고요. 톱니 이빨에 잘 맞는지 보고 이렇게 눌러줍니다. 지금 평평하게 됐죠? 그 다음에 살짝만 당겨줍니다. 왜냐하면 톱니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만 당겨주고, 그 다음에 잘 들어간다 싶으면 그대로 닫아줍니다. 그리고 완전히 당겨주고 찰칵 한 컷 잘 들어가면 여기 리와인드 노브가 회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다 하고 나서 지금 감았죠? 그럼 여기서부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. 왜냐면 필름 매거진에 숨어있던 필름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장전이 준비됐기 때문이죠. 이렇게 해서 평소 몇 컷을 얻느냐, 많게는 39장 정도 얻게 됩니다.